사형수가 복역 중인 한 교도소 안. 어디선가 들려온 비명소리. 교도관은 서둘러 감방 안을 살피는데요. 한 방 안에 있던 죄수들이 모두 죽은 채 발견되죠. 그를 죽인 건 다름 아닌. 살려주세요. 같은 방에서 복역 중이던 사형수. 사흘 전 강천교도소에서 벌어진 학살 사건이 도화선이 돼 강력범에 대한 사형 집행 재개 여론이 뜨겁습니다. 법이 법다운 나라 광명철이가 세우겠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형제의 부활에 대한 여론이 힘을 얻는 가운데 한 남자에게 도착한 의문의 메시지. 이창호 씨는 진범이 아니에요. 사라진 살해 용기는 해손 그룹의 상징 다이아몬드 화살 아다마스입니다. 한 사형수의 결백을 주장하는 편지와 피의자의 아들. 이 사건은 어떤 음모가 숨어 있는 걸까요? 배자 송 씨를 살해 현장에서 체포된 22년 전 사건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의 형제인 수영과 우신의 아버지는 대도 이창호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었죠. 쌍둥이 중 동생 우신은 베스트셀러 추리소설 작가가 되었고 형인 수현은 검사가 되었는데요. 이창호의 사형 집행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던 어느 날. 안녕하세요. TNC 사회부 기자 김서희라고 합니다. 그 사건을 다시 파헤쳐달라는 기자를 만나게 되죠. 황 후보가 당선되면 사형 집행 재개될 거고 순서상 유력한 적용 대상엔 대도 이창호. 검사님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도 있어요. 전 그 사람이 누명을 썼다고 생각해요. 누명? 이창호가 사형당하면 검사님 아버지 죽인 진범은 영영 못 찾아요. 나가! 그 무렵 우신도 의문의 편지를 받게 됐는데요. 이창호가 진범이 아니라는 내용과 함께 살해 흉기로 지목된 건 재벌기업 해손의 상징인 아다마스. 아다마스, 다이아몬드의 어원이 된 그리스어에서 따왔죠. 뜻은 정복할 수 없다. 이 다이아몬드 화살이 해소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해송그룹 회장의 회고록 집필을 제안받은 우신. 아무래도 권 회장 측근 중에 우리 하작가 팬이 있나 봐. 어? 콕 집어서 자기를 추천한 거 보면? 읽어보면 알겠지만 조건이 완전 천상길급. 작업 종료 전까지는 외부 회출도 불가네요. 보안 차원에서. 아다마스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순 없죠. 외부 접촉이 불가하기에 우신은 한 달간의 부재를 형에게 알리는데요. 나 여행 가 한 달 정도. 여행? 핸드폰 두고 가. 내키면 연락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뭐 잘 됐네. 마음 추스릴 시간도 없었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너나 나나. 그래도 형이라고 안 불러. 이씨. 해송의 본가인 해송원에 도착한 우신. 곳곳에 설치된 CCTV에 삼엄한 경비 시스템은 이 집이 가진 비밀의 무게만큼 두터웠죠. 처음 뵙겠습니다. 하우신입니다. 고개 숙이는 법을 못 배웠나? 인사가 뭐 이래. 안녕하세요. 권 집사요. 비밀스러운 만큼 지켜야 할 것도 많은 이곳. 외부 연락은 여기. 로비 전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식사 시간은 아침 7시, 12시, 저녁 6시. 이동은 자유롭습니다만 오너일가의 사적 공간은 불가침 영역입니다. 특히 3층 회장님 집무실은 절대 허락 없이 들어가지 마세요. 도착한 첫날부터 뭔가 수상한 이곳 사람들. 하지만 그는 감시를 피해 집안 곳곳을 살피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눈에 띈 건물이 있습니다. 증축을 했네? 저것만 제외.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던 권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공간. 이 안에 숨겨진 공간이 있다면. 숨겨진 아다마스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느낀 순간.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인터뷰를 하셔야죠. 어제 오늘 이맘때쯤 인터뷰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 그랬지. 너 집안 여기저기 둘러봤나? 작업 환경도 훌륭하고 집필에 아무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핑계로 위기를 모면한 우신. 친일 기업이다 뭐다 얼마나 늘 자화자화했는데 그래서 내가 승부수를 던졌지. 아다마스를 만들고 해송의 상징으로 공표해버렸거든. 한 번쯤 보고 싶었는데. 보여줘. 설마 이렇게 쉽게? 네? 보여줄 리 없죠. 아쉽지만 권 회장이 내민 건 사진 속 아다마스. 실물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화원 가득 피어있는 건 금기에 꽂힌 양귀비. 누구시죠? 아, 회장님 손님? 네, 며느님이시고요. 은혜수 씨. 잔털이 없고 씨앗 주머니가 동그란 걸 보면 아편. 맞아요. 재배는 불법일 텐데요. 이 집안은 불법은 없답니다. 뭐든 가능하죠. 양귀비보다 더 위험한 발언을 쏟아내는 그녀. 내가 아는 회장님 얘기를 해야 하나?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일들을 떠올려봐요. 그걸 실행하는 분이죠, 회장님. 헬기 사고로 죽은 차남, 정말 사고였을까요? 위험한 발언이네요. 위험한 건 내가 아니라 작가님이죠. 하루라도 빨리 이 집을 떠나는 게 최선일걸요. 한편 22년 전 사건 자료를 살펴보던 수연 역시 의문점이 생기죠. 도대체 살해 흉기는 누가 가져갔을까? 응? 진범이 있다는 추론 가능하겠고. 근데 그걸 뒤엎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네? 목격자. 범행 현장에서 사라진 흉기. 하지만 목격자가 있었죠. 피해자가 막 화를 내더라고요. 외상빚을 빨리 갚으라면서. 이런데도 이창우가 누명을 썼다?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면? 목격자는 이창우 인상착의도 증언했어요. 녹색과 빨강을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그 밤에? 수연은 그 당시 증언했던 목격자를 찾아오는데요. 저는 송수연이라고, 송순호 씨 아들입니다. 제가 검사인데 제 아버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니 의문점이 생겼어요. 몹시 불안해하는 목격자의 모습. 그렇다면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이게 수사기록 4번인데 빨간색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목격자 신문 결과 의자 아니요. 빨간색 밑줄이요. 빨간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목격자. 이건 녹색이고 이게 빨간색이지. 미술이라니까. 경록색약이 신고 다 압니다. 그런 분이 이창우가 입었던 녹색 바탕의 빨간색 무늬 점퍼를 봤다. 22년 된 사건을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집안을 살피던 오신을 목격한 사람도 있죠. 휴대용 금속 탐지기예요. 아, 이거 철심이요. 어릴 적에 손가락 수술. 아. 이 대화는 권 집사에게도 전해지죠. 손가락에 철심을 박았다고? 수술을 했다면 내가 모를 리가 없지. 의료기록은 다 나한테 보고하게 했는데. 오신의 꼬리를 잡았다고 수고했어. 생각한 권집사. 하지만 결과는? 쓸데없는 의심 그만두시죠. 그만 안 두면 뭐! 손가락 수술 기록이 남아있는 자료 덕분에 그는 의심에서 벗어나는데요. 은국병원? 이 집에 그를 돕는 조력자가 있습니다. 당신이었어? 오신은 그 길로 화원을 찾아가죠. 사실 난 수술을 받은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술을 쓴 것 같죠? 은국병원 은경구 원장의 외동딸 은혜수 씨. 나한테 편지를 보낸 장본인이니까. 그래요. 나예요. 편지 내용 어떻게 알았어요? 그녀는 어떻게 아다마스가 살해 흉기란 걸 알게 됐을까요? 저 꽃 그 사람 거예요. 아버지가 아다마스로 사람을 죽였다고. 그걸 듣고 편지를 보냈죠. 혜수가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는 걸 알게 되자 그는 도움을 청하는데요. 아다마스를 훔칠 겁니다. 그의 목적은 아다마스. 살해 흉기라는 걸 밝히려면 아다마스와 부검 검시서를 대조해봐야 되는데 해송에서 협조할까요? 당신이 도와줘야 해요. 내가 왜? 날 불렀잖아요, 이 집으로. 하지만 편지를 보낸 그녀가 자신을 불렀을 거란 예상과 달리. 편지가 오고 얼마 후에 회고록 대필 작가로 오퍼가 들어왔어요. 우연이다? 난 아니에요. 내가 추천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누가? 그러니 문제죠. 이 집안에 우연은 없으니까. 우연을 가장한 검은 음모에 휘말린 두 사람. 수연 역시 자신이 찾아갔던 목격자가 자살했단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부인을 살해 후 거주하던 아파트 15층에서 투신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자살이라고? 말도 안 돼. 죽음으로 은폐된 진실. 그들이 노리는 건 목격자만이 아니었죠. 당신 누구야? 22년 전 사건의 진범과 이들을 위협하는 검은 세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피 묻은 다이아몬드 화살. 아다마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둘이자 하나인 쌍둥이 형제의 진실 추적기. 드라마 아다마스였습니다.